독자 여러분들, 미스 맥신 신세라입니다. 제가 오늘 또 독자차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세차장에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맥신 이유진 씨 나와주세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시강 아니에요? 아니, 아는 여자지만 너무 시강인데? 아, 네, 우리 유진 씨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스 맥심 이유진입니다.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보셨는데 첫 인상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차에 대해 근데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네네. 오늘 이거 포르쉐 차 처음 보니까 되게 네네. 멋있고 이 차 타시는 남자분은 진짜 섹시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들어요. 그러면 우리 유진 씨 평소에 세차 경험 좀 있으세요? 제가 손세차 경험은 없고 기계식 세차로만 세차를 해가지고 네. 보통은 첫 차를 타면 우리가 손세차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기계 세차를 네. 근데 여자들은 기계 세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기계 세차가 편하니까 네, 편해요. 네. 오늘 그럼 세차를 어떻게 임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이긴 한데 오늘 네. 독자분이 되게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살짝 들었는데 멀리서 네. 오셨다고. 오신 거 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제가 해서 만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포르쉐 911 차량의 주인 독자님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우리 독자님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으신데?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안녕하세요.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유진 씨가 이 차를 타시는 분은 굉장히 섹시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뵈니까. 제가 딱 생각했던 이상형이랑 맞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이 섹시 아이콘 두 분 옆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뭐 조밥. 근데 이런 거 방송 이거 못 나가, 이거 못 나가. 아, 제가 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세롬 씨 거, 유진 씨 거 있습니다. 뭐야? 저랑 똑같은 색깔의 속옷이에요. 아니 약간 선물에 약간 네. 온도 차이가 있는데 좀 멀리서 오셨다 들었는데 네.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아주 멀리 부산에서 온 곽성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직접 이 911 차량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아침 9시에 차를 몰고 4시간 반 동안 우와. 왔습니다. 이 멀리 파주가 왔어요. 이 두 분을 뵈려고 제가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911 차량으로 장거리 뛰시기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의외로 네. 스포츠카가 911이 와, 참 4시간, 5시간을 타도 전혀 뭐 피로감을 못 느꼈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독장님이 생각하는 이 911 차량의 장점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희소성이죠. 밖에 요새 나가면은 뭐 수입차들이 너무 많은데 이 적어도 포르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니까 뭐 그런 뭐 희소성, 눈이 즐거운 거, 그다음에 뭐 예쁜 디자인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타시는 데 있어서 큰 단점은 못 느끼시고 계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네. 뭐 아주 편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아까 잠시 봤는데 뒷좌석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해 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이 두 분처럼 날씬하신 분들은 아주 문제없이 뒷좌석에 네. 타셔서 네네. 뭐 한 수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장님은 평소에 세차를 어떤 세차를 즐겨 하시나요? 아, 저는 주로 셀프 세차를 많이 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손세차 하시는 거 즐기세요? 그렇죠. 저희 집에 뭐 장비도 다 있어요. 확실히 근데 애정도가 있으시다. 차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신 편이시죠? 그렇죠. 제가 좀 차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좀 병적인 관리. 근데 오늘 유진 씨가 네. 그 세차 경험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신데 믿고 세차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세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셨는데 네. 제가 한번 오늘 미스 맥심을 참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차를 한번 마스터하도록 제가 한번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진 씨 각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독자님이 참교육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참교육 열심히 받고 만족시켜 드릴 때까지 열심히 세차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세차해볼까요? 참교육 시작인가요? 오늘 참교육합니다. 네. 제대로 준비하세요. 네. 네. 처음에는
고압수, 고압수로 한번 차를 차의 먼지를 한번 제거해 볼까요? 저기 고압수 있네요, 그죠? 네,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압수입니다. 네. 이렇게 물을 풀면 안 되네. 이거 안 되지. 아, 이거 폰건인데? 이거 폰건이죠, 맞죠? 어. 자, 이렇게 그냥 손을 떼시면 뭐 서프트도 모두 가세요. 네, 영어 레터링 보이시죠? 저기도 그냥 살살. 나머지 부위는 이렇게. 세게. 제가 다 할 것 같은데요?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아, 대해요? 오늘 주인공이시죠? 아, 조금 높게, 한 정도? 높게? 네, 같이 눌러, 정도. 같이 눌러줘. 같이.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아. 끝났어요, 거의. 오케이, 끝났습니다. 버튼 누르면은 아까 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오~ 아. 오~ 잘했어. 오~ 자, 이제 한번 참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교육? 거기까지만 가서 가볼게요. 저희 살살 해주시죠. 아까 위에서 아까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은 튀니까 좀 거리를 두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잘 하셨어요. 끝났어요? 참 잘했습니다. 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대망의 이제 네. 폴리싱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진정한 참교육. 네, 오늘 네. 한번 참교육 해보시죠. 물기를 확실하게 제거해줘요.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오늘 세차 도와드렸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됐나요? 아, 예. 아주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한 네다섯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원래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저보다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참교육 실패인 것 같은데요? 오늘요? 참교육 실패네. 아, 자, 오늘 세차를 마쳤습니다. 자, 성공. 오늘 되게 힘들다. 제가 원래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더 힘들어. 아, 어떡해. 네.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제가 네. 원래는 오늘 저 미스 맥심 유진 씨를 네. 정말 제대로 참교육 시키려는데 네. 도리어 제가 참교육 당했습니다. 지금 막 땀이 나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독자님이 보셨을 때 유진 씨의 세차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 85점. 85점. 와, 성공했는데? 아니, 왜냐면 유진 씨가 아까 처음 세차라고 하셨잖아요, 손세차. 네. 그래서 85점이면 선방한 거 아닌가요? 저는 만족해요. 저는 만족해요. 그 참교육에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잘 마무리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예쁜 모델분과 어떤 멋있는 독자님이 함께 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달도 독자의 차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 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